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사람다운 얼굴로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찍습니다. 근 한 3주 동안요, 제가 이제 코리아 관광개발 채용과 티웨이 항공 채용까지 자소서 관련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느라 사실 정말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건데 제가 힘들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힘들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합격을 위한 준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서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거든요. 기도하고 물 떠놓고 뭐 이렇게 비나이다 의미 없습니다. 그쵸?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서류 합격을 했을 거라는 그 가정을 두고 항상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수험 번호가 몇 번이냐,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그런 뭐랄까 숫자 노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 시기라는 점을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레일 관광개발 서류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 9일에 납니다. 그러면 이날을 향해 두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바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면접이 3일간 진행되니 이 첫날 면접 날짜를 향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은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 기본적인 것들, 기업 분석을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 나가 가야 되고요. 실제로 서류 합격 발표가 딱 나는 순간, 그 화요일 시점으로 해서는 서류 합격한 분들은 부스트업 달려서 미친 듯이 그때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달려 나가셔야 되죠. 사람들과 만나서 대면 스터디를 한다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오프라인 현장 특별 클래스에 참여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전략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탈락하게 됐더라도 그 다음 주 화요일 발표했을 때 오늘의 나와 지식적인 정도와 준비성의 정도가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두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업 분석과 기출 문제, 그리고 안내 방송, 그리고 혹시나 토론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제 영상,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에어로케이 떴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추후에 실제 토론 면접이 진행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1일 이때 이제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죠. 여러분, 티웨이 항공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류 합격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기존에 진행을 했던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플라이 강원보다는 서류 합격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접 스텝이 총 3단계 스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면접장 가서 뭐 하면서 메이크업한 비용 비싸잖아요. 다 날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면접장 가서 너무 후회스럽게 나와서 엉어 울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차 면접이 8월 17일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류 합격자 발표 날까지 열심히 기업 분석과 티웨이 항공 기출 문제, 수많은 분들이 그 기출 문제 이벤트 참여해서 가져가셨잖아요. 그분들 지금부터 그 답변 하나하나 전부 다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 이전에 티웨이 항공에 대한 기업 분석, 경쟁사들에 대한 기업 분석, 뉴스 기사 총괄 관리, 해석, 분석, 그리고 티웨이 항공 산업의 적용, 티웨이 항공의 미래, 트렌드, 서비스 제안, 취향지 추천, 그 모든 것들이 분석이 완료되어서 답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티웨이 항공과 관련된 유튜브, 뉴스 기사, 그 홈페이지 내용, 그 모든 것들은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코레일 관광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은 면접이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영어 질문도 나올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메이크업 어디 할까 예약하는 것도 좋은데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일단 준비를 해라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막 티웨이 대비 반짝 스터디, 코레일 관광개발 대비 반짝 스터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과연 그게 시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비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 아웃풋이 나올지를 고민해보세요. 그냥 그 시간에 저는 지금인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발작 스터디하면서 서로 막 이런 정보 교류하는 거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집에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하나 답변 만들어보고 답변 외우고 키워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끝낼 것 같고 더욱이 티웨이 항공과 코리일 관광개발 둘 다 넣은 분들은 두 마리 토끼 전부 다 잡아서 하나라도 확률을 올려야죠. 고생해서 힘들어서 두 개 다 지원서를 작성해서 자기소개서까지 넣었는데 떴을 때 어느 하나는 합격하고 어느 하나는 탈락했는데 탈락한 것을 준비했고 합격한 것을 준비 안 했다?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쵸? 그런 여러분들을 일단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 클래스 제가 지금 일단 온라인으로 준비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남 특강을 얼마 전에 진행을 했고 그곳에서는 이제 객실 승무원, 열차 승무원 할 것 없이 모든 그 취업 면접에 있어서 답변을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NCS 직무 역량을 넣어서 답변을 차별화되게 만드는 방법, 이 답변을 잘 들리게 전달해서 면접관의 귀를 사로잡아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보이스 트레이닝, 표현력, 스피치 전달력, 스토리텔링 이 모든 것을 담은 특강 3시간짜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했고 당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줌으로 특강을 같이 진행을 했지만 녹화본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이 녹화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특강 특별 클래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열차 승무원 코레일 관광개발 이제 특별 클래스가 있습니다. 총 5가지의 강의로 약 한 5시간 30분 정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기업 분석과 기출문제 분석, 인턴 정규직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롤플레잉 포함되어 있고요. 어려운 질문들을 따로 답변을 하는 차별화된 답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예시들, 가이던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실제 서류 합격을 했을 때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번에라도 서류 합격을 하면 현장 클래스를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코레일 관광개발 특별 클래스 버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티웨이 항공 특별 클래스인데 사실 이것은 뭐 엄청난 여러 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 분석과 관련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객실 승무원으로서 지원할 때 어떤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과 별개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두고 좀 나아가야 될 수 있는 A330을 함께 도입한 플라이 강원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까지 함께 특별 클래스로 좀 묶어서 여러분들 좀 수강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티웨이 항공 지원자인데 아직까지 기출문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 기출문제를 받지 못했다면 사실 기간은 지났지만 빠르게 지금 참여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마음만 들떠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만 들떠있고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발전 없는 실패 경험만 쌓이게 될 거고요. 끊임없이 행동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풋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실패를 했더라도 성장하고요 개선되어서요 이 실패 경험이 쌓여서 성공 경험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양분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기회 오랜만에 오는 거잖아요. 뭐 코레일 관광개발 또 채용이 있을 거고요. 올해 그리고 뭐 티웨이 항공 이외에 또 다른 항공사들 채용이 올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이 기회를 연습 삼아 하지 마세요.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 항상 실전이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게 되는 것은요 어디 뭐 게임처럼 타이밍 맞춰서 나가는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잘못하면 칼에 찔려서 그냥 맞고 죽어서 돌아와서 전사만 할 뿐 좌절만 할 뿐 여러분들의 경험치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꼭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면접 준비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회사 홈페이지와 관련된 뉴스 기사 영상만 정독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관련된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 답변을 대입시켜서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활용하는 그 답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합격을 향해 다가갈 겁니다. 자 그럼 뚜벅뚜벅 우리 최종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